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제결혼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해 상담 건수는 약 300건에 달했습니다. 한 남성은 베트남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다. 알고 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간다고 하더라.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한다.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 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.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 이민 비자를 받습니다. 2년 이상 국내에 살면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 여성은 이혼했더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한편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 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힌 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상업성을 규제해 매매혼의 폐해를 줄이고 있습니다.